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찍은 날은 12월 26일 토요일이고 크리스마스를 요양병원에서 눈물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사한 지가 제가 12월 16일에 입주를 해서 지금 현재 12월 26일 크리스마스를 요양병원에서 눈물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일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제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쓰레기를 버렸어야 됐는데 아파트라서 일주일에 한 번만 분리수거 가능해요. 그래서 못 버렸습니다. 저 이제 이렇게 쓰레기가 나와 있는 거고 좀 꼴보기 싫죠? 사실? 좀 꼴보기 싫어요. 지금 이제 퇴근하고 집 정리를 해야 돼요. 일주일인데 아직도 집 정리 안 했습니다. 정리가 생각보다 귀찮고 어려운 거더라고요. 제가 6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러면은 집에 오면 자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뭐좀 먹고 비타민 D 먹고 좀 자요. 그다음에 또 먹고 그럼 출근해야 돼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냅뒀는데 이건 이제 닥신 TV를 보고 산 이투스에서 산통 침대 깔판이죠. 지금 이렇게 침실에 안 놔두고 이렇게 놔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고무 냄새가 안 빠져가지고 난방을 틀면은 탄내가 나요. 탄내.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진짜 싸서 좋은데 솔직히 이게 이제 이사도 편하거든요. 이제 아래 발만 제거하면은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사도 되게 편한데 생각을 또 해보면은 나무 같은 거 하나 사서 하는 게 어차피 이삿짐 부를 거면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좋은 게 이게 아래가 뚫리고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에 곰팡이가 안 슬고 아래 이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청소가 되게 편해요. 기본적으로 전 청소를 잘안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아래가 쌓여 있으면은 정말 그게 너무 싫거든요. 제가 전세를 들어왔는데 이 집을 새로 지금 공사를 해주셔가지고 페인트 냄새나 도배 냄새가 일주일 됐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온몸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냄새가 너무 안 빠져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투스 가지고 왔고요. 이거 귀엽죠? 이거 선물 받은 건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전 처음 이거 군대인가 해가지고 좀 뭐지? 했는데 옷입니다. 옷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이 매트리스가 퀸이어가지고 이걸 옮겨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사이즈 재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취를 하게 되면 보통 줄자가 없거든요. 근데 줄자가 이런 줄자가 돈 아깝잖아요. 저는 돈을 막 쓰는 스타일인데 그런 돈은 좀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큰 돈은 별로 안 아끼는데 작은 돈은 아껴요. 티끌모아 티끌이라고 해서 원래는 큰 돈을 아껴야 되고 작은 돈을 막 써야 되는데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인생이 좀 살짝 꼬였어요. 어쨌든 자취생이 사이즈를 어떻게 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퀸 사이즈예요. 퀸 사이즈 침대 깔판. 제 방식이 있어요. 누워서 눕습니다. 제가 키가 175니까 누워요. 저75 딱딱딱 재고 팔이 상태에서 잡고 이게 15cm, 한 뼘이 15cm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충 챕니다. 이러면은 대충 200cm 정도 되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줄자 없이 하려면은 본인 키랑 이제 한뼘 길이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한뼘 길이 어떻게 아냐? 문방구 가셔가지고 다이소 가셔가지고 자아에다가 손 대고 해보시면은 알고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넘치게 이제 사이즈 재는 법 누워보고 굉장히 가성비 넘치게 길이를 알수 있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쟀습니다. 지금 매트리스 어이구. 사실 자취생들이 문제가 침대를 여기다가 놓을지 여기다가 놓을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 놓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이투스 아까 봤던 그 깔판은 옮기기가 편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 쓰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를 했고 이렇게 해서 자취생 개꿀팁 알려드렸죠. 너무 고맙죠? 네, 감사합니다. 퇴근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삿짐 정리하는 게 거의 다예요. 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